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큐 러닝에 대한 거를 이제 개념 그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탐험, 탐사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모델 프리 뭐 p 밸류가 없어도 되는 뭐큐 러닝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인공지능 딥러닝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사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이건 뭐 강의 자료에는 없으니까 제가 제공은 안 해드렸는데, 이제 계속 여기서 아까 말한 그 Q러닝에서 MDP나 RL은 계속 거기에 스톡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뭐 자율주행도 좋은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테트리스를 푼다고 치죠. 그러면 테트리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뭐 로테이션도 있겠죠. 이건 이 경우에는 뭐 로테이션도 뭐 똑같은 거긴 한데. 그리고 뭐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뭐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뭐더 빨리 할 수도 있을 때가 그냥 내려간다. 뭐몇 가지 그 액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게임 할 때. 그러면 스테이트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 상황이 스테이트 하나가 되겠죠.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의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컴퓨테이 그 강화 큐 러닝은 수학적으로는 깨끗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컴퓨테이션이 딱 한계가 딱온 거죠. 딱 여기서 딱 스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죠?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요 타이밍에. 딥마인드가 등장을 하죠. 딥마인드, 알파고 전이에요. 딥마인드가 이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었어요. 자, 어떻게 풀었느냐? 모티베이션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스테이트, 스테이트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픽셀이, 뭐, 쫙, 픽셀이 있는데, 그때마다 가질 수 있는 뭐, 색깔의 종류,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그냥 못 푼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조금 양념을 좀 치면, 이걸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람은 너무 잘 하잖아요, 이 게임을.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생각했을 때. 왜 사람은 하는데 컴퓨터는 못할까? 고민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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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제가 또 스토리를 위해서 잠깐만 이제, 그렇게 하면 요거를 어떻게 했느냐? 뭐이 내용은 다 넘어가고 이제 이건 거예요. Q 펑션 또는 Q 테이블이라는 것은 S가 있고 A가 있을 때그 값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S가 있고 A가 여기 숫자들이 쫙 들어가. 이걸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학습된 Q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는 옵티멀한 또는 좋은 액션을 취할 텐데, 그러면 이걸 어차피 이제 저것도 이제 블랙박스니까. 블랙박스로 취급을 하면 S가 있고 A가 있으면 Q 값을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냥 개념적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딥마인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잘 보면 S가 들어가고 아웃풋을 A를 했을 때의 값, A2를 했을 때의 값, 요렇게 해도 되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저기는 인풋에다가 S와 A. 근데 여기는 인풋은 스테이트고 아웃풋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A를 취했을 때의 Q 밸류들.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목이 이제 그때부터는 DQ이네요. 왜냐하면 딥 Q 네트워크. 이제 Q 테이블 또는 Q 펑션을 학습을 통해서 인공신경망, 뭐 인공신경망이죠. ANN으로 학습하겠다. 여기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딱요 순간부터가 강화학습과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딱요 순간이.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가 막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할수 있겠죠. 해소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막 이제 언제 막 네이처 막 이런 데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딥마인드가.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에 여전히 이걸 네트워크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이 스테이트가 막 10의 60승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인풋은 스테이트고 아웃풋은 각각의 액션에서의 그 Q 밸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딥마인드 개발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락실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이걸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딱 이거 할때뭐 왼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픽셀이 무슨 색깔이고 지금 하나의 스테이트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내가 옵티멀은 팔러시를 결정을 할까요? 인간이? 아니면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보고 결정하죠. 이미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딥마인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네트워크를 뭐로 바꿨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ANN이 아니라 CNN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이걸 이미지로 본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면 인풋이 어떻게 되나요, 인풋이? 뭐, 이거 들어오면, 뭐딱 요건 거예요, 지금. ANN으로 하면 10의 60승인 게, 이걸 하면 이게 인풋 이미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나 픽셀이라고 치죠. 이게 인풋이, 이게. 뭐, 이거 100번 100도 아니잖아. 이게 인풋이. 이게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네이처에 막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제가 볼때 모티베이션은 사람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CNN을 받아들이는 인풋으로 하고 제일 끝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액션에 따른 Q 밸류겠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막, 뭐 이런 건다 식은 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보시면, 이런 건 벽돌 깨기 게임 알죠? 벽돌 깨기.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 스테이트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이미지 자체, 매 순간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때 액션을 뭐 누구 뭐 게임을 할때 누구는 오른쪽으로 할 테고 누구는 왼쪽으로 할 테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결과 리워드도 큐 밸류를 계속 업데이트 되고 그렇게 해서 학습된 큐 그러니까 이건 이제 DQN이죠. 딥큐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된 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게임이 지금 이건 얘가 하고 있는 거 얘가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고 있나? 예, 뭐좀 이상한데? 아 지금 계속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학습을 했더니, 매 순간순간 이미지로 스테이트를 받습니다. 2시간 학습하고 난 Q 모델을 가지고 해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데 뭐냐면 얘가 한쪽만 한 놈만 팍팍 해가지고 보면 가능한 한 일단 한 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다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스토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알파고. 지금 알파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뭐 제가 알파고, 저도 뭐 알파고 논리가 좀 바둑을 잘 몰라서 이걸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건 뭐 알파고 그림, 이걸 하면 이제 이 그림이 딥마인드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그림으로.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트와 각각 스테이트에서 취해야 될 액션, 그 다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왜냐하면 또 주고받는 거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는. 바둑판을 이미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스테이트를. 그걸 얘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이게 알파고가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끝냈는데,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강화학습, 이제는 제가 뭐, 마지막에 갑자기 뭐, 딥러닝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 큐 테이블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네트워크로, 딥러닝으로 뭐 교체를 하면 뭔가 또, 이걸 뭐 이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뭐 CNN 구조나 이런 걸 쓰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시계열 데이터 뭐 RNA 데이터 뭐 그런지 뭐 그런 건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강화학습적인 뭐 이게 뭐 MDP가 Q러닝이 됐든 DQN이 됐든 뭐든 상관없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내가 해봐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인바이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학습을 하려면. 됐죠? 그래서 딥마인드가 처음 한건 뭐죠? 게임. 두 번째로 한건 알파고. 근데 얘들은 잘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가상 환경이니까.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환경, 인바이먼트는 뭐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포스코 생산 라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조업을 하는데 강학습 모델을 큐 테이블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온도를 낮추고 막내 마음대로 할수 없잖아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피지컬한 시스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학습을 할수 없어서 강학습적으로 큐 DQN 모델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뭐 보면, 그냥 뭐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인바이먼트를 해서 지금 학습을 한 거예요. 이거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한게 아니라. 이제 뭐 이건 뭐 토이 이그잼플인 거고, 실제로 뭐 어떠한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치고,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무조건. 현실과 가장 뭐 완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뭔가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기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 예전 말로 하면은 시뮬레이션 모델인 거고 요즘 말로 하면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우선 되어야 강화학습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토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론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그 강화학습 내용은 막 처음에 이상한 얘기 많이 했죠. 막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거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큐 테이블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프락시메이션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제가 더 준비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 아픈 이런 건다 끝내고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 강화학습도 끝을 내고, MDP도 끝을 내고. 뭐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 뭐 강화학습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동영상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동영상이 있어. 이게 뭐냐 하면 구글이랑 버클리가 예전에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하고 하죠. 뭐 그냥 어떤 로봇이 공장에 있는 로봇이 뭔가에 물건을 이렇게 집어야 된다. 그걸 이제 보통 pick and place라고 하는데,
뭐 이런 미션이 있다고 치죠. 그럼 우리가 대부분 예전에 어떤 거였냐면 물건이 딱 정해진 위치에 딱 세팅이 되고 그걸 딱 얘는 그냥 반복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인 거잖아. 예를 들어 그냥 가서 탁 찍고 여기 가서 탁 놓고. 근데 예를 들어 들어오는 물체가 뭐 특정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물체가 또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랜덤 막 예를 들면 택배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이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인지를 해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놓여 있다 뭐 어떤 건 동그란 것도 있고 어떤 건뭐 사각형도 있고 어떤 건뭐 소프트할 수도 있고 뭐 딱딱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뭐 텍스처라 이런 걸 인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이 로봇팔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션을 사전에 플래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계산해가지고 찍찍 이렇게 해가야 될 거예요. 그럼 이건 전통적인 제어 문제예요, 제어 컨트롤 문제인데 이제 인공지능 하는 근데 뭐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아주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생각한 게 어차피 잘안 되는 거 강학습을 하자.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임의의 랜덤한 물건들 이렇게 박스에 담아놓고 뚫어놔요. 그러면 카메라가 있고 로봇이 이렇게 집어서 집어요. 잘 집으면 잘했다고 리워드를 주고, 뭐 집다가 처음에는 큐가 처음에 엉터리일 테니까 놓치겠죠? 그러면 혼을 내고, 계속 하면 이렇게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리워드는 클리어해요. 예를 들어, 잡으면 1, 놓치면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로봇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겠죠. 로봇 한대 사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죠? 아니,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생기죠? 계속 밤새도록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누구는 리워드를 줘야 되고, 계속. 지금 뭔가요? 구글은 돈이 많으니까.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뭐 학습하는, 어차피 실험을 해야 돼요.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돼요. 트라이 앤 에러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대로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까라, 서른대. 그럼 어떻게 서른 명의 로봇이 각자 큐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각자 큐를. 각자. 지금 다 그냥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30개의 큐가 다 나왔어요, 큐 테이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평균 취하면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큐 테이블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평행하게 여러 에이전트들을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강학습 배웠으니까 강학습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지혜를 얻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에이전트면 지금까지 배운 걸로 얘기하면 제가 경험해보면 돼요. 뭐 해서 시험 전날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해봐요. 그러면 리워드가 아 그러면 시험을 망하는구나 망치는구나라는 페널티를 받고 아 그러면 이제 큐 테이블 업데이트해서 아 시험 전날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걸 제가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교육을 받는다 경험을 한다 그리고 어떤 디시즌을 매 내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리워드가 어떻게 되고 페널티가 어떻게 돼서 계속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몸속에 머릿속에 큐 테이블을 다 업데이트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학습적으로 우리 인간을 설명을 하면 근데 사실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한 30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 큐 값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로봇이면 다큐값 가지고 다 주세요, 저.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냥 평균을 취하던 아니면 뭐좀 나이를 웨이트로 해서 뭐 받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신이 그걸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대방의 큐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큐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큐는 있지만
여러분들 키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도 모르죠. 이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키우를 제가 간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쓰면 책이 큐는 아니지만 큐의 베이스를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날리지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읽는 거고, 우리가 책을 읽는 거고, 컴퓨터를 하는 거고, 인터넷을 하는 거고, 유튜브를 보는 거고, 상대방의 큐를 이용해서 나의 큐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